OSEN은 부산, 손찬익 기자, 롯데가 드디어 삼성과의 악연을 끊었다. 롯데는 1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10-9 승리를 장식했다. 이로써 롯데는 4월 19일 사직 경기 이후 삼성전 5연패에 마침표를 찍었다. 이병규가 그 중심에 있었다. 롯데의 5번 지명타자로 나선 이병규. 는 1회 역전 3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4타점 2득점으로 매서운타. 격감을 뽐냈다. 삼성은 1회 2사1, 2루서 유원석의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2점을 먼저 얻었다. 반격에 나선 롯데는 1회 말 공격 대 손아 섭의 중전 안타, 이대호의 볼넷으로 2사1, 2루 역전 기회를 잡았다. 타석에는 이병규, 삼성 선발 윤성환의 이 굿째를 받아쳤고 가운데 담장 밖으로 넘겨버렸다. 3-2 역전, 이병규는 6-4로 앞선 3회 무사 1루석. 좌중간을 가르는 이 루타를 터뜨려 추가 득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. 롯 대는 신봉기와 문규현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2점 더 달아났다. 이병규의 한 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. 롯데는 8-4로 앞선 6회 전준 우의 좌전 안타, 세태인과 이대호의 연속 볼넷으로 2-3로 상황이 됐다. 이병규는 삼성 네 번째 투수 임현준과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밀어내기 볼넷을 골랐다. 9-4 삼성은 뒷심을 발휘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롯데는 연장 11회까지 가는 혈투 끝에 삼성을 꺾었다. 이병규 위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. /WHAT@osen.co.kr 손찬 이 기자